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려면 조은글. 누구나 성실하고 좋은 삶을 엮어가며 살고 싶지만 세상은 때론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갈 때가 많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을 실험하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좋게 받아들이자. 마음은 미래에 있고 삶은 늘 조급하고 위급한 길을 걷고 있지만 살아가는 일이 고통과 시름이 있다 하여 오늘의 삶을 미워하여서는 아니 된다. 삶을 사랑하며 살자. 삶은 사랑이고 사랑은 삶이다. 내일은 시원한 바람과 향기로운 꽃으로 물든 그런 천국이어야 하거늘. 성실의 삶을 몸에 익히자. 성실은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밑거름인 것.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고 싶지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얼굴이니 그것을 다 상대하고 살다 보면 내 몸과 내 정신이 병들어 자신의 삶이 위태해진다. 대충대충보다는 인내와 명철한 판단으로 대처를 잘 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자. 꽃은 열을 아름답지 않고 사람은 평생 한결같을 수 없다. 그것은 저마다의 욕심과 악업을 쌓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특징과 향기가 있듯 좋은 품성을 가지려 애쓰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의 열매는 찬란하게 빛나리니 건실한 삶의 보람은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늘 현실을 직시하며 삶을 살아가자. 삶의 길에는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비합력일 수도 있다.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삶의 길을 모색하고 어제의 실수를 반성하는 자세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풍족할 때는 부족할 때를 생각하여 전략하여야 하고 건강할 때는 병이 들었을 때를 생각하여 매일매일 몸을 돌봐야 하며 권력이 있을 때는 권좌에서 물러날 때를 생각하여 권세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여 계획성 있게 써야 하고 먼 길을 떠날 때는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며 젊을 때는 늙을 때를 생각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한다. 공부할 시기에는 지식이 필요할 때를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여야 하고 행복할 때는 불행이 닥쳐올 때를 생각하여 행복 만들기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사랑을 받을 때는 미움 받을 때를 생각하여
남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만날 때는 이별할 때를 생각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고, 안전할 때는 사고 났을 때를 생각하여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자신이 편안할 때는 고통받았을 때를 생각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